황소 개구리 우는 거 봐. 우와. 저 황소 개구리. 이 개구리. 황소 개구리. 와, 이게 황소 개구리예요? 네. 또 저게 외래어종인데 잡아야 되는 개구리. 근데 여기에 올해는 그 가물치가 있길래 잡아먹고 많이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이명실TV의 명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팔뚝아사님 북한아즈마입니다. 네, 언니. 1000명 돌파하고 이제는 또 4000시간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옆에서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손잡고 또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예. 언니 기쁨이자 나의 기쁨이다. 아, 오니까 아, 벌써 언니 이제 여름이야.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는 꽃도 없었는데 지금 꽃도 있고 오면은. 나무가 이게 시퍼렇게 이제 다 물이 올랐잖아. 그렇지. 우리 6월달이잖아 언니. 6월달이면 지금 대한민국은 5분의 달이라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또 북한은 또 6.25가 발발한 날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현충 우리 이번 현충원 양 가보면 정말 멋있게 언니 한번 가봤어 현충원 했어. 가봐야 한번. 거기 가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키던 부분들을 위해서 쫙 해놨는데 제가 이거 볼 때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몇 명 정말 안 되는 사람들만 정말 혜택을 받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나라에서 정말 돈도 주고 다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별로 없잖아. 없어. 내가 솔직히 내가 북한에서 살 때 이 공급받으면 받을 살아야 될 대상입니다. 상위군인. 예, 영예군인이라는데 북한에서는 영예군이라고 여기는 상위군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보조금을 줘. 영예군인 우리는 삼부류라. 근데 삼부류라 발이 이만큼 없는 사람이 삼부류로 삼부류에서 영예군이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한 달에 16원 주거든. 쌀 500g. 마나마나마나 16원 가지고 무슨 거 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여기 와서 솔직히 나도 현충원을 못 가봤지만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래 하니까 내가 현충원은 꼭 가볼 거예요. 예, 가보겠는데 야 근데 이제 명실씨랑 가서 거기가 현충원에 가서 그렇게 뭐 보훈이 다리 이런 걸 배웠다니까 난 아직 그걸 못 배웠거든. 황소 개구리 우는 거 봐. 우와. 저 황소 개구리 이제 개구리 황소 개 와, 이게 양소 개구리. 네. 또 저게 외래어종인데 잡아야 되는 개구리. 근데 여기에 올해는 그 가물치가 있길래 잡아먹고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 글쎄, 북한에서 아무리 영예군인이 뭐합니까? 성군 정치인이 뭐합니까? 주는 게 갯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살라고? 500g, 쌀 500g 써서 뭘 하라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도 보면 우리 동네 보면 무슨 전쟁 참가자들이요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치.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뭐 660이라 하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없지.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저희 친구가 아버지가 베트남 이렇게 전쟁도 참가하고 이 해방 이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모든 데서 다 차 사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 사 모든 게 다 무료고. 복지 가서 밥도 주잖아. 나는 돈도 나오지, 모든 우리 혜택도 무료지. 난 이거 보고,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후세가 따라서. 아니, 소꼬병든 남자 손에서 어떻게 그런 거 줍니까? 내 말이. 참, 난 기가 막혀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는지. 예, 배운 게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이 한국을, 정말,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지. 남조선이라고 알았지 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글쎄 아니 그렇게 다 공급해 주고 공급해 주고 뭐 정말 아니 그냥 뭐나 다 혜택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나 이번에 이 6월 6일이 헌충일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게 막 우리 여기서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아 여긴 비 안 왔어. 우리인데 막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세상에 하늘도 이 마음을 아는 것 같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하늘도 막 눈물 흘리는 것 같고. 근데 과연 우리는 북한에서 말경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명만 특출하게 영웅을 해서 그 사람들만 일러주지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 무명인 사람들은 그럼. 야 정말 밥도 없어서 굶어서 죽고 그 남편이 국기훈장 2급이 두 개가 있어. 많아. 그거 뭐 엿 바꾼 데서 엿 바꿔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때 당시. 그 말도 맞아요. 우리 언니도 그러니까. 외국에 다니는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메달 많이 타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메달은 뭔 필요했어?
그 체육단에서 떡 제대 되니까 그 지도원 준데 지도원에서 뭐해요? 밥도 못 먹는. 그러니까 필요 없어. 장마당 가서 지금 음식 팔고 있어요. 아. 그 아까 인재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용감하게 싸우던 일단 뭐 태극기를 휘날리면 그게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6.25가 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보니까 나 6.25만 되면 사람이 막 다시는 이런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막 떨려요. 사실은 지금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 선열들은 그걸 겪어봤잖아요. 겪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킨 이거 뭐 우리도 과연 그때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의문스러워 그게 참.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안보가 이 나라에서 나는. 다른 것도 정치는 우리는 모르잖아 사실은. 그래요. 안보가 첫째인 것 같아. 네. 그렇지. 그 북한에서 이 올 때도 우리가 목숨 걸고 올 때 뭘 왜 왔어요? 우리 자유 때문에 왔지. 그렇지. 자유를 보고 하나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안보가 튼튼해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자식들 미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나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만 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는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막순 바쳐라 그 뭐 이제 뭐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총폭탄 부대라는 게 있잖아. 어. 뭐 또 애들이 폭탄 메고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데를 가자 하는데 간부 자식들 가나 안 가지. 아, 우리 거기 뭐 노동자 농민 그렇지. 노동자 농민 청년들 뭐라 하나요? 우리 그때 청년들 500만 됐어요. 500만이 총폭탄이 되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거고 참, 자기는 그러니까. 총폭탄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화도 없으면서 총폭탄이 무조건 되라 하면 총폭탄 계속 죽으란 소리잖아. 근데 죽으라고 강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화는 아무것도 없고 그치. 나는 이번에 그 평양에서 그 아파트 이렇게 멋있게 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춘희 아나운서랑 막 주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집도 많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은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거고 어? 인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줘야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나라는 예, 한국에서 쌀이 들어가도 먹은 사람이 또 먹고. 어. 와, 백성도 없어요. 그 옛날에는 대한민국 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한국인 거, 남순인 거 모르고. 모르지. 대만 쌀인 줄 알았다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철저하게 봉쇄해놓고, 그 마대 쌀만 팔고, 잘 먹는 사람은 다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결국은 지금 막, 오늘도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막 밀쌀 뭐 쏘고 막 이러더라고. 북한에서. 그게 아무리 최신형 무기가 있어서 뭐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대해주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있는데 배고프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 총 잡고 일어설 사람이 있겠어요? 글쎄, 그렇지. 우리는 여기 와서 볼 때 진짜 안보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선열들이 그 살아온 그걸 다시 되새기 이렇게 6월 달을 안보의 달을 이게 보훈의 달을 딱 지정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지.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것만 잔뜩 만들어놓고 그 뭐 그 사람들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뭔 생일 그 사람 생일 세서 뭐 하는 사람을 낳아서 왜 자기는 우리는 폭탄이 돼야 되고 지들은 뭐 왜 단피가 되고 뭐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자기네 방패가 돼서 자기네는 그러니까. 완전 얼마나 여기 대한민국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속고 살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뭐 전쟁만 일어나면 자기네 잘 살 것처럼 인민들은 그래서 쪼가면 전쟁 일어났으면 이리잖아. 그게 아니지. 잘 살 것 같아서 전쟁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도 못 살고 지금 일어나 이러니까 네 죽는 날에 나도 죽게 죽어야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아니야 그 소리야. 나도 그렇게 했다고. 나는 지금 내 그 마흔 40대를 거기서 살았는데 내가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무서웠다 또 이런데 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전쟁 일어나는 게 내 죽는 날 너도 죽어라. 우리는 이거였어. 나는 우리 때만 해도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총꽃 위에 평화가 있댔거든요. 그때 구호가 그러니까 총꽃 위에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으로서 빨리 남선을 통일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난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서 좀 우리가 너무 빨리 탈북했나 보다. 내가 어리석은 짓거리. 아이고 남조선을 통일해서 같이 사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소리야. 북한이 진짜 김일성 때문에 흡수 통일이 뭐여 멋진다 하면 그래. 북한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지. 두개 나라 제도를 뭐 어떻게 한다 하면 이랬어.
뭐 고려연방 공화국. 근데 여기 와서도 보니까 고려연방 공화국을 고려연방 지지한,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두 제도,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놔두고 연방공화국을 만든다. 그게 될 법한 일이나 참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게 여기 오면서 전번에 와서도 우리 언니 백제 그 성도 가보고 언니가 지금 막 다녀봤잖아. 근데 다 그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든 뭐든 다 나라를 위해서 다 싸우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곧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는 진짜 이 하루 한 명이라도 이 안보에 대해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이 보현을 달 통해 가지고 더욱 뼈저리게 그랬구나. 난 아직 거기 못 가봤어요. 가봐야겠다. 제 안보 강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보라는 게 안보 강사 돼서 안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느껴 왔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가 결국 꼭 안보를 우리가 우리 말이 곧 그렇지, 뭐 안보지. 안보지. 뭐 아니, 말해서 우리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말에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촛불 때 평화가 있다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안보에 평화가 있는 거야. 그치. 안보 교육만이 평화가 있다고 나 생각해.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언니를 만나서 이 또 이렇게 무릉도원 같은 정말 아니 쉼터에서 언니와 함께 오늘 또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그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또 우리 팔도강산 TV를 또 많이 애덕해 주시고요. 저희 이명실 TV도 예, 구독.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